부품업체와 협상을 시작한 김 부장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좀처럼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협상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자료도 잔뜩 준비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차가운 이성과 논리만을 사용하면 협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의 저자인 스튜어드 다이아몬드 왓튼스쿨 교수는 협상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대의 감정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단 감정이 상하면 귀부터 닫아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를 공략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협상 상대의 감정을 챙겨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사실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협상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상대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마련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상대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로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어주면 좋은데요. 그리고 이때 행동으로도 상대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시해야 합니다. 눈맞춤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상대 쪽으로 기울여 집중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더욱 좋겠죠. 이런 적극적인 리액션은 상대의 심리적 저항선을 낮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두 번째로, 맞장구를 치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협상 자리에서 상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일에 인색합니다. 쉽게 상대에게 동의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감정에 대한 공감은 의견에 대한 동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인간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그렇군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먼저 상대가 느꼈을 감정, 생각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상대가 불만을 토로한 대상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서로 같은 편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둘 사이에 더 강한 친밀감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강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세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 기선 제압하기에 급급한데요. 하지만 진정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내 자랑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강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칭찬은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칭찬은 진심이 느껴지고요.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상대를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에 기대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요. 만약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칭찬을 한다면 어떨까요? 상대에 대한 고마움은 표시할 수 있지만 감정을 건드려 마음의 문까지는 열 수 없을 겁니다. 혹시 당신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협상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성적인 논리를 따르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빈틈없는 차가운 이성에 상대의 감정을 보듬는 따뜻함을 더한다면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